간다. 아니 사실은 농구계 이제 최장신 선수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m 그렇죠. 21cm가. 근데 현존하는 한국인 중에서도 가장 큰 키세요? 이게 맞? 네, 뭐 일단 뭐 공식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기 뭐 어디 뭐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뭐 어딘가에. 아, 여러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하승진보다 키가 크다. 우리 동네에 2m21보다는 더 크신 분이 있다. 라든지. 재밌겠네요. 네네. 와. 왜 이런 만큼 2m50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다 숨어 계시는 거예요? 예, 배상만 씨. 하승진 선수 신발 사이즈 너무 궁금해요. 아, 발 사이즈. 350입니다. 와우. 신발 좀 보여주세요. 어, 신발. 우와! 이야, 나이스 신발. 나이스 사이즈예요. 지금 브랜드 우리 그 악어 브랜드인데 이게 네. 이게 나와요? 사이즈가?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 저는 이제 구매 대행으로 주로 아. 악어 브랜드인데 악어가 이만해요. 포동포동. 이만해. 포동포동 살이 올라가지고. 뭐가 공룡만해 막. 야, 유민상 씨가 볼 때문에 한 310 씻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50은 또 옆으로 발 한 번만 꺼내 주세요. 이렇게. 저 예, 이렇게. 발 한 번만 옆으로. 발반 이쪽으로 한번 옆으로. 아, 발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오. 아 근데 하승진 씨가 이제 그 이제 발을 보여주니까 잘 안 커 보여. 그러니까 내가 보여줬으면 커 보였을 텐데 350이. 제가 발이 진짜 작거든요. 아 진짜 작아요. 제가 완전. 발이 260이에요. 아. 남자인데 제가 옆에 한 번 이렇게. 네, 260에. 그냥 얼핏 봐서는 태균이 형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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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올라타셨습니다. 뭐가 지금 닿는데 살짝? 야 우리 태균이 형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221cm의 머리를 가지고 260의 발을 가진 진짜 그냥, 어떻게 들고 다니나 그냥,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 걸어 다니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와 근데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어요? 제가 5.6킬로로 태어났어요. 와우. 저희 누나도 사실 크거든요. 누나는 5.7kg로 태어나고 우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저희 그때 집이 어려워가지고 둘 다 자연분만으로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막 뚱뚱한 우와. 5.6kg가 아니고 한 엄청 길어가지고 빼짝 마르고 석 달 된 애만 했대요. 계속 나왔겠어요 아이가. 네.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이제 발목 나왔어. 자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자자 어유 야 아기 뽑은 지 한 시간째야. 와 5.6 야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겠다. 아 고생 많으셨어 진짜 많아. 와 진짜 문세 씨가 몇 킬로 태어났습니까? 4.5요. 아 저는 근데 뚱뚱하게 4.5요. 네, 힘든 건 우리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우리 엄마 효도할게요. 네, 네. 우리 엄마가 더 힘든 건 확실해요. 저도 4.3으로. 문세윤 씨는 이제 그냥 적어줘 이제. 보이는데 안 나와. 예. 예. 아 효도해야 됩니다. 예. 그럼요. 예. 저도 4.3인데 머리만 3kg였다니. 아 머리만 3kg면은 다 나왔는데 머리만 안 나와.